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또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김영봉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그 의미 중에서 계신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찰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아버지요라고 말할 때 그 우리가 갖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요? 보면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 그렇죠? 모든 것의 중심에 언제나 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요. 내가 빠지면 그 일이 나쁜 일이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 내가 하면 이것은 로맨스가 되지만 남이 하면 이게 스캔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보면 나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삶에는 사실은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나 중심에서 바로 우리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자기 부인 바로 이 나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야 비로소 주님의 제자 주님의 팔로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기도문 안에도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그 기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고 주기도문대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나를 넘어서는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안에 보게 되면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사실 우리라고 하는 말이 무려 아홉 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섯 번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요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나라는 말은 단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려 원어에 보게 되면 아홉 번이나 반복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임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자, 나의 아버지요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가 우리의 가족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충분해요. 그렇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한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이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이들이 없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죄가 사함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죄는 사함 받았지만 어떤 이들이 이 죄의 깊은 사슬에 매여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타인의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해하고, 또 그거를 위해서 그 타인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바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 사죄의 은총이 임하게 되도록 기도하는 기도.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았다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것이 아니고, 나는 시험에 빠지지 않았지만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시험에 빠져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 없고요, 우리로 시작해서 우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배우고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사라지고 우리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자리에 자리한 사람에 한해서 누군가가 저 사람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의미만 정확히 알고 주기도문대로만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한국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유명한 심리학자죠. 폴 트리에니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 바로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결혼 혼자 할 수 없죠.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영성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 안에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다른 말로 만약에 주기도문을 표현하라고 하면 사랑의 기도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를 위한 기도,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궁금하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놀라운 답변을 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기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런 말이죠. Among you 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한글로 말하면, 자, 너희들 가운데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너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너희들 가운데 있다. 너희들, 그 너희들이 바로 누굴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죠. 너라고 하는, 너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리워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경험하거나 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이 우리에 대한 개념을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이 신앙의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때 여러분 한국 그 근대사를 들여다보면 특별히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많은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도 좋고 말씀도 좋은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마음에 들질 않아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과거에는 소위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자리했던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교회주의자들이 지금 다 어디 갔나요? 그 지식인들이, 그 크리스찬 지식인들이 엄청난 사회에 큰 영향력을 가질 줄 알았는데 기독교 그 개신교사를 보면 그들이 아무런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사라져버린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홀로 고고하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우리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할 수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있질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이 성 요한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홀로 떨어진 고고한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도 같다. 그 불길은 이제 식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요즘 그런 분들이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이 이렇게 늘으셨는데 사실 오래가지 못해서 그 영성이 다 시들어버리고요. 우리가 역사 변혁의 주체로 이렇게 서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떨어진 고고한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 같아요. 석탄이 홀로 타면은 여러분 오래 탈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동체적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을 할 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죠.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 이게 커뮤니얼 스피릿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동의 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사람은 그 누구도 홀로 입산수도 해가지고 홀로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홀로 머물러 있을지 못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삶의 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왜냐하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고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 그 영을 공급받게 되면 우리는 홀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함께 삶을 분유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랑의 삶을 살아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게 되면 이 캠핑 문화가 많이 한국도 이제 발달을 했죠. 저도 미국에 있을 때는 참 캠핑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좀 캠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캠핑의 최고의 맛은 뭡니까? 소위 말하는 이렇게 불멍이라고 하는 거죠. 불멍. 모닥불 피워놓고 말이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커피 한잔 마시는 참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죠. 아름다운 자연 한복판에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캠핑할 때 이렇게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놓는데 이 모닥불을 잘 여러분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장작을 잘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장작을 흩어놓으면 잘 타던 모닥불도요 시간이 좀 지나면 곧 다 사라져버리고 많은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 영성은 그 영성이 타오르기 위해서는요 뭉쳐야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기독교 영성도 저는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홀로 머물러 있으면 홀로 떨어져 나가는 타담한 장작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장작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활활 타오르듯이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모임에 우리가 천착해서는 기독교 영성이 살아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는 끊임없이 공동체를 통하여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미 한번 성찰했던 그런 내용이죠. 천국 열쇠로 칭하고 있는 이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이 기도도 홀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함께 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죠.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에 너희 중에 홀로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가 아니고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그 우리 중에 주님이 우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을 복음서의 2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나 이 복음서 안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은 부족한 것 투성이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길 하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길 하나, 참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늘 책망받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 주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자리할 때도 다 각기 자기의 길을 떠났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사도행전의 그런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보게 되면 그 중심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오늘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신 우리의 기도가 자리했음을 알게 되고 자 120문도가 이제 함께 기도하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이들이 120문도와 함께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럴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나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를 금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니까요.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선포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 과정에 기도가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있었던 거죠. 공동체를 형성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를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존재들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밖의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는 이 일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이 갖는 영적인 또 다른 의미,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두 개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고 또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공동체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공동체는 이 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인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가족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 안에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이 가정과 교회가 하나로 만나는 그런 가족 공동체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언제나 나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영적으로 가족 공동체가 되는데 이 가정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확장되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더 확장되게 되면 이건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여기서 더 확장되게 된다고 한다면 온 만물, 자, 우리라고 하는 말이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바로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교회 밖에 있는 공동체까지 그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고, 그것이 더 확장되게 되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재하는 모든 이 피조 세계가 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 앞에 함께 자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대로 잘 기도하다 보면 말이죠, 나만 소중한 존재가 아니고요, 내 이웃도 소중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만 소중한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형제고 자매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인간 중심적인 차원에서 인간만 소중한 게 아니고 이 대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을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러는데 대자연 만물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또 함부로 파괴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조화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확장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고 주기도문대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 나는 사라지고 우리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궁금한 내용은 다시 보기로 여러분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